미국의 다트머스 대학의 가자니가 교수는요, 세계에서 가장 저명한 뇌과학자입니다. 그가 자신의 책에서 큰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인간의 뇌는 도대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설계됐을까? 연구를 토대로 그는 이런 결론을 내려요.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다.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뇌가 하는 일은 생존이고요. 생존을 위해서는 집단 생활을 해야 되고, 그 집단 생활에서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행복이란 건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생기는 거 아닐까요? 반대로 불행이라는 건 빈곤도 있지만 곁에 사람이 없는 인생이라고 하죠. 시카고 대학의 카시오프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요. 현대인의 총체적인 사망 요인은 사고나 암이 아니라 외로움이라 그래요. 외로움 때문에 많은 질병,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따르게 되죠. 세일즈라는 건참 다행이에요. 사람을 만나야 되는 일이잖아요. 외로울 시간이 없어요. 만나야 살수 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영업하는 분들은 행복한 분인 것 같습니다.